기네스 기록 중이었습니다. 어차피 무난히 크면 괜찮다란 생각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뭐 서민 입장에서도 이 구도 자체가 오, 준비됐네요.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리브 샌드박스와 젠지, 젠지와 리브 샌드박스의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아트록스나 사일러스 이런 계열 상대할 때 실제로 라이너가 같이 그 점화 들어줄 때 그래도 좀 압박감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갱킹을 가기에는 안 어울리는 친구니까. 한번 뒤로 네. 피세기! 네. 피세기 썼어요! 근데 호응이 네. 자, 피세기 썼어! 체력을 많이 모았어! 네, 안 되는! 네. 그래서 이 다음에 일단 뒤로 후유밤한테 치고 키챈러 예. 오히려 쪽을 무려요! 다시 한 번! 자, 네, 도발도 있고 한번 미워냅니다만! 네! 아이고, 안 넘어버렸습니다. 이가 이 정도면은 꽤 잘 흘린 거죠. 예. 3이라까지 올라오는 액션 취하니까 예, 올라온 것 같다! 바로 먼저 노리죠! 이거 전면 시험거리거든요. 네. 영출한 커머로 해주고 와, 네. 난이 무디가 엄청 커요. 비디디 왔구요! 비디디가 반대 뛰었다! 제대로 밀어! 둘 다 전면 줬단 말이에요. 그렇고 죽어라! 아무리 우디르라도 어? 네. 네, 라이프를? 그 다음에 FT도 일단 뒤로 빠지고 네. 라이프는 사나요? 레오나가 지금 아, 페이트가 막아주고 있죠? 예. 근데 올라프가 막아주다가 위안에 가깝고 예, 올라프도 잡아냈어요. 최대한 드리블 중? 예! 이게 아토사 저렴에 스킬 쿨이 길어가지고 못 잡거든요? 구속 증가 받고 일단 살짝 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살상 능력도 좋고 당연히 예. 이번 경우는요 이게 시야를 이쪽을 뚫어서 나와야 되는데 예. 라이프가 대기하고 있고 우리가 붙어요! 비디디 또 와요! 네, 최대한 어떻게 예. 바로 숨 마텔 마텔! 위치가 네, 재밌어요. 스팸이랑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그래서 네. 추격파 대박! 대박! 근데 아직 추격파가 좀 약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피드 부분을 뺐고요. 다시 군일이의 드리블. 네, 전멸을 받았습니다. 진격하라! 근데 이제 서멘트 이미 죽은 상태. 미리 한번 노려보자! 노려보는데. 아 예. 다시 또 회피. 잘 안 됐고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흩어지면 예. 젠지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얘기죠. 아, 전략 먹고 아니야 바이게 먹으려고 한 네, 그 네. 바이게라도 네. 먹고 그렇죠. 빠져야 되나요? 그런데 어, 네. 페이트가 물리면 안 됩니다. 전면 잘 빠져나왔어요. 네. 위에서는 서민씨 중격파 한번 땡겨서 서민씨 힘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라스칼 자, 라스칼 네. 쪽을 아, 라스칼 드리블 라스칼이 샌드링 아! 안으로 나오고 네. 그러면서 다시 그리고 관치 도망가네요. 오히려 밴드가 물렸어요. 네. BDD 쪽에 충격파가 들어가긴 했는데 어차피 연계 CC가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네. 이거 결과적으로 라스칸이 썸이 깊은 거 아닌가요? 따먹히면 반대쪽 라이프도 있고 따먹히면 네, 기절적 전멸 네. 실쿨 아, 젠지 네, 젠지가 그냥 압도적이죠 지금. 조금 빨라봤자 큰 뭐 네. 위협이 되기 어렵다. 결국에는 걸어서 가니까요. 네.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 이거라도 써라. 도망은 아닌데요. 그래도 우디 그 지금 올라프 궁 뺐다. 와 플로리스 그냥 세 명이 응징을 했습니다. 와 이거 바이게 먹었다. 예. 쫓아내고 먹었죠 일단.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꿀밤 쳐봐. 예. 예. 빠지는 거죠. 아 여기 라스칼. 라스칼 쪽을 잡아갔죠. 그 세 명이. 네 아칼리. 리브이죠? 예. 꿀밤을. 아. 그래서 쫓아갔어요. 쫓아갔어요. 이러면 썸이 또 체력을 많이 빼겠어요 아칼리. 최대한 쫓아내면서. 그쵸. 리브 샌드박스. 공기의 흐름을 바꿔야죠 지금. 근데 라스칼이 갔다 오면 빠릅니다. 일단 텔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쳐보자. 그 전에 빠르게. 예. 라스칼 집에 갔다 나한테 내려옵니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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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드래곤? 네. 드래곤 아닌가요? 그러면 라이프가 지기? 네. 아칼리가 오므로 일단 진영이 좀 무너지는데요? 네. 리브 샌드박스 진영이 먹었어요. 리브 샌드박스 진영이 무너져요. 네. 진영이 무너지면 걸렸고요. 베이저인데 별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서민씨 그래서 서민씨 아직까지 있습니다. 으라차차 서민 서민 크로코의 드리블 크로코의 드리블 도망간 크로코 크로코의 드리블 그렇죠. 예, 크로코가 드리블하고 제끼고 나갔습니다. 뒤에 공기 와 크로코 따라와봐 따라와봐 크로코는 꿀밤을 치지만 플로리스는 머리를 찍습니다. 아직 잡으러 온 건가요? 그렇죠 우리 어? 원래 이때 우디르가 이때 우디르가 있어야 돼. 네. 자, 전멸도 없고 네. 그래도 이 위치 집에 집에 곱게 보내지 말자. 상대가 집에 제일 방심하는 그렇지. 초점. 예.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지금도요? 예. 또 다른 기회. 리브 샌드박스 기회입니다. 예. 이거 젠지가 주는 기회입니다. 이것도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예. 이거를 하와 갈리오 준비돼 있지? 아, 황제 지정도. 아, 길사이에요. 아, 길사이에요. 와, 여기 공사도 돌아가시오. 돌아가면 나이죠. 한 시간에 돌아가. 싸우자. 도발. 지금 레오나 페이트에 충격권이 있는다. 플로리스가. 아이고. 플로리스 레오나 빵빠. 플로리스도 레오나 빵빠. 아우. 젠지. 젠지가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예. 박살내. 그렇고 죽을 테고 라이프라 담을 수 있나요? 서비스 으란차차. 네.
자력쇼! 아이고아 그렇죠. 에이스. 아, 저 얼어뚱한 장난 아니죠. 예. 그리고 그냥 라이프는 예. 뭐 안 죽어요. 예. 아, 날 안 죽어. 제발 날 쳐. 예, 그래서 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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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막, 아, 그냥 막 들어가자. 예. 이거예요, 그냥. 진짜 이 정도면 예, 막 들어가자. 역주행. 예. 그냥 경기 길다 벌써 20분이면. 그렇죠. 우리가 뭐 웨이브를 끊어준다 개념도 아니고 지금은 네. 어떻게 그냥 저 위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와요. 자, 페인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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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딱 끝자리에 걸리네요. 네. 뭐가 이렇게 하나도 안 죽어요, 자꾸. 역시 팀원들 세상에 비디니. 자. 자. 야, 니네 나올 수 있어, 크로커. 아, 무디레오 일로 와 봐. 네. 일로 와. 일로 와 봐로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거리를 못 채니. 예. 마다 어떤 뭐 깃털로 지금 얼굴 다 대고 있어요. 장둥이 하나! 와, 안쪽에서! 야, 자, 이렇게! 예술 점수까지! 젠제! 그렇습니다! 잔인한 경기력입니다. 네. 3대 18, 15,000 차를 벌려놓으면서, 와, 서밋 한 번! 자, 심리전 할 수도 있고, 넥서스 깨지면서, 젠제! 장팀 1세트! 아, 부드럽게 갔죠? 네. 오브젝트 컨트롤도 그렇고. 포탑이 지금 네. 네. 퍼펙트인데요. 네. 돈 차이가 사실상 15,000이니까 네. 이게 엄청 큰 차이죠.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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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를 넘어서 퍼펙트로 간 상황이어도 와 이거 아~ 이게 젠지죠? 이게 그렇죠? 젠지. 네. 이게 그리고 불리한 팀의 우디르와 3이라인 것 같습니다. 아 누가 팔 안 뭐 딱히 이렇게 뭐 멋지진 않나 봐요 강키는요. 그러니까 이게 정석적으로 봤을 때 네. 어울리는 조각인 건 맞지만 빛나는 조각이냐 하면 그것도 애매하긴 하거든요. 아, 차이가 나죠. 네. 항상 그런 느낌이고 전 차라리 이제 고점을 노리고 힘들지언정 사일러스 이런 거 올라프 믿고 해보는 게 어땠나 싶었는데. 자, 젠지와 리브 샌드박스, 리브 샌드박스 젠지의 두 번째 세트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런 조합을 젠지... 만들었겠죠. 결국 라인전 강점은 있으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 강점이 살아날 거란 얘기고 팬이 하나 있어요. 더 많은데 괜찮은 교환 한 거예요. 왜냐면 원딜의 체력 그리고 다시! 네. 네. 원딜의 체력 빼놨으니까 네. 다음에 진짜 꽤 뚫어버리겠다라는 기세라서 네 진짜 꿰려는 거 같아요. 네. 위에서부터 이게 올라프 리시도 안 해주고 아, 와, 야, 야 그만 좀! 와! 젠제! 진짜 룰러 라이파! 네. 와 룰라디오 진짜 아. 야 이거를 결국은 이거 공짜만 잘 나갑니다. 이거 솔랭에서 네. 이 친구는 네 깃발이 없다. 네. 깃발이 없다. 네. 그리고 전멸도 없다. 뒤에. 전멸 없고 네. 깃발 없어. 너 기창 없지? 네. 같은 거기고 에어 계속 때려줘. 아 친구들 와. 이게 서포트 자르만의 단점이죠. 네 견제하려면 깃발을 써야 되는데 그럼 걔에 노출되거든요. 그렇죠. 기파다 오른까지 일단 기창 반응을 한 게 좋았죠. 네 전멸 두 개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역습 아이야 한번 뛰었고요. 차지에서 떨어집니다. 나이스 마이크. 그러면 아트록스도 예. 아트록스 일단 전멸로 썼잖아. 예. 준비도 압류. 그리고 올라프가 여차하면 쓱 들어가서 그냥 스틸 시도만 예. 한번 해볼 수 있죠. 양도로크가 있어서 아, 아, 이거 오히려 여차해서 비리딩 많이 맞았고요. 이거 지원이 될 수 있네요. 나이프가 들어갔습니다. 에포트가 들어가면 여기서 차트가 지원하면 버티면 라이프를 내볼 수 있죠. 전령, 전령, 전령. 전령까지 아트록스 올라프기 때문에 한 번만 버티면 돼요. 인싸움 끝에 예. 이거 진짜 천만 다행인 게요. 사실 바텀이 손해가 생기고 나중이라 카드도 날리고. 네, 도착하면서. 아, 탈진 도착합니다. 이야, 이 둘 형제가 룰러 빠져 운명 켰고요. 예, 룰러는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 풀고 가둬두고 네. 나가고 또 쫓아가서 플라잉하고 뒤로 빠집니다. 페이 룰러 노리는 게 네. 와, 이게 그래서 다음 에포트 이 룰러 잡아야죠. 룰러는 잡아야죠. 와, 아니 룰러 못 가네요. 잡아야 돼요. 그래도 잡아야 돼요. 어차피 타겟을 찍었고 이거 무조건 잡아. 아니 그래도 갑니다. 룰러. 아, 와 죽긴 죽었네. 스킬 다 피했어요. 네, 그렇죠. 한번 진짜 U자로 도망갔습니다. 멀리 그 와중에 선택이 엄청 좋았죠. 특패를 노렸던 거. 어, 이번 경우는요 여기서 이제 룰러의 강사가 스킬이 없죠. 오늘이 약간 후각을 싸움으로 좀 일단 먼저 박치기 하고 아트를 잡자. 예, 먼저 CC 연계하며 CC 연계 CC 연계 타워도 없고 CC 연계 아트를 잡죠. CC 연계 다음에 마무리가 됐어요. 와 저렇게가 아니면 진짜 거의 못 잡는 각이었는데 혼자 노출이 돼버리는 바람에 네. 있어가지고 들어가주면 애매하고요. 전령으로 어그로 좀 같이 끌어주고 집회가 네. 자리 오른쪽 잡아주고 근데 여기에
오른이 그냥 미드 이즈 버리고 네. 네. 그래서 싸, 지금 싸움을 하죠. 어, 일단 플로리스 플로리스 네. 네. 한 방에 터트리 녹았어요. 한태현 죽었고요. 한태현이 한 방에 에포트는 아직까지 못 터트렸습니다. 이거 좀 크죠? 네. 정글인데 아 그리고 판테온의 특성상 원래 웬만하면 사실상 한 방에 절대 안 터지는데 아 그러게 방패를 버티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무튼 녹았습니다. 네. 어,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왕국 아니 이러면 리브샌드 박스가 미치지 않나요? 이거 강파 네, 네. 와,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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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룰러. 아니, 이게 그래서 젠지가 좀 윽박 지르면서 뭐 어쩌라고라고 한번 봤는데 네. 그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봤는데 리버 샌드박스가 결단을 내렸어야 네.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기대도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만약에 무서웠으면 그러면 네. 차라리 그냥 빠졌어야죠. 드래곤의 양보하고. 아, 그렇죠. 결단 한번 풀어봅니다만. 스텔을 뭐가 만들지 않을까? 잘해봤어요. 레오는 전멸을 보지. 레오는 전멸을 보지. 그래서 레오 쪽, 레오 쪽, 레오 쪽, 레오 쪽. 아, 이게 젠지의 과격한 과감한 엄청난 이니시. 라이프가 그럼 여기서 썩이 되고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차. 그러면 이번에는 아 이게 서비스 터졌으면 이번에 크로코의 으라차차. 원딜이 나와요. 도망가고 있는데요. 라이프 진짜 지금 크로코의 으라차차 몇 번 쓰는 거예요, 라이프. 와. 으라차차야. 네. 이게 딜러가 잘 크면 으라차차 안 됩니다. 선열도 안 돼요. 네.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네. 네. 그게 중반까지는 그리고 그 타이밍상 계속 버티는데. 네. 다 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 번. 네. 그럼 일단 레오. 다른 것보다 맨 아래쪽. 네. 레오가 안 물리면서 에포트랑 같이 어떻게 좀 네. 기가 막히게 빨아들이는. 네. 라이프가 레오 오지 못하게. 그러면 네. 여기서 왼쪽에서 다 넘어가서 레오가 제가 놀았어요. 앞라인 동기서 그리고 또 레오 쪽, 레오 쪽, 또 레오가 또 레오 쪽을 또 또 또. 네. 그러면 또 서비드 으라차차! 서비드 으라차차! 으라차차 안 돼요! 으라차차 그거 안 돼요! 그렇고 으라차차! 안 돼요! 코드라켓! 펜타를 안 주는 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네. 야 그래서 용을 챙깁니다. 아니 그리고 판타 중간에 오른 완전 점사만 안 당하면 오히려 난 안 죽거든요 지금. 어 이거? 옆구리 또 아츠가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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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코앞에서 맞췄어요. 네. 이러면은 베이트도 먹고 싶거든요. 이게 레오가 네. 레오가 위치가 괜찮네요. 네. 근데 빌런 이게 때린다고 데미지가 막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네. 그게 더 이번에 네. 나를 버텨준 그렇죠. 나, 이번에는 네. 자 그러면 선유 형 우리 다음 가보자. 매우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도 리본 센트만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어 그래서 울러 프리드니까요. 네. 레오 있어요. 아직 레오 있어요. 레오 있어요. 아직 레오 있어요. 레오 레오 있어요. 레오가 드디어 한 번. 잡았어요! 리브 샌드박스! 서른색 전! 이거죠 리브 샌드박스! 네. 진영 잡으면서 앞에부터 침착하게 맞습니다. 앞을 지켜주면서 자 페이터 이번에 한번 넘겼어요! 가득했는데 네. 레오의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니! 상대가 또 윽박 지를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리브 샌드박스가 잘해야 돼요. 네. 네, 여기서 보면 이체력 관리 좀 하고 카이사 아지르 궁 있어요. 네. 아지르도 궁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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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가 바로 생기네요. 그래서 아까 한타 이겼던 게 오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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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아직까지는 예 좀 죽어라. 네. 타고 날아가면 날리네요. 네. 네. 일단 날아가면서 레오 레오 터졌어요. 네. 레오가 전멸이 없잖아요. 일단 대격변은 그냥 무조건 가두거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갇히면 살 수가 없어요. 네. 중간에 교체는 없습니다. 이제 딜이었어요. 딜이었어요. 네. 그렇죠. 오른 또 왔어요. 불피 오른 왔습니다. 젠지는 무자비합니다. 네. 오르디 오르디 다시 왔어요. 무슨 바람처럼 네. 왔어요. 와. 나스라버리면 다시 에이스. 젠지. 젠지. 넥서스 깨면서 지지. 뭔가 상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미 그 전설적 선수를 뛰어넘었다라는 내부 평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뭐 그 자르반보다 잘한다. 네. 야, 참, 네,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가고 네. 네, 금방 잊혀지네요. 네, 그도 흐뭇할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2021 자르반은 라이프입니다. 아직까지는. 맞죠, 맞죠, 맞죠. 아, 벌써 두 번의 POG를 기록.